구독, 좋아요, 가입은 사랑입니다. 쓰는데 다 죽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노? 제 기동도 있고 방도 좀 해야 돼서.
있습니다. 자. 어, 반. 자. 체징 마가진. 감사합니다. 2단. 배달의 민족 주문. 독배. 삼거리요, 라스트. 왔어요.
Yeah.
бросаю гранату! Обнаружена взрывчатка!이번 총기는 프라켄 프리미엄 버전인 스킨 변경된 프라켄 블랙입니다. 이미 프리미엄 버전에 있던 총기여서 총기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푸라면 블랙처럼 총기 명칭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광고처럼 말이죠. 프라켄 블랙 이런 걸로요. 총기 스펙은 그전 프리미엄 버전과 똑같아서 다른 유저분들은 뭐 그냥 똑같은 총기? 스킨 변경된 총기? 하면서 그냥 창고에 넣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뻔한 총기에게 맞아서 주고보고 아 이 총기 너무나도 궁금하다 라고 하던 중 블레스 준님께서 총기를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하면서 왜 총기 스킨을 옛날 크라켄 총기로 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 그전 프라켄 XCR-XX와 비교했을 때 그전 프라켄은 투줌과 줌 형태에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1번 줌을 사용하고 줌을 풀려면 2번 줌을 다시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일반 화면으로 돌아오는 그 부분이 번거롭고 전장에서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프라켄 블랙 총기는 옛날 프라켄 스킨의 줌 형태라서 오히려 편안해졌고 줌하는 동안도 되게 편안한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반 사격으로 피격받았을 때 에임 확장되면서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총기 사용에 있어 줌 모드를 즐기지 않는 저이지만 줌하는 순간 빈총알 없이 적군에게 그대로 다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좀 더 차분하고 원했던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기는 촬영하는 동안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총기 줌총기였나요? 였습니다. 네, 줌 한번 해보십시오. 신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블랙마켓에서 90만 유로대로 구입이 가능하고 메카닉 총기들과에도 교전에서도 충분히 비빌 수 있는 느낌이어서 참 놀랐던 총기입니다. 분명 스펙은 그전 프라켄인데 줌을 하는 순간 이렇게 다른 총기로 변신하는 총기였습니다. 순정 총기든 메카닉 총기든 결국엔 집탄율이 좋은 총기가 승리하는 총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광까지 높아서 그런지 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사기 총기와 괴물 총기들과의 교전에서 이기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바를 하고 있는 유저분들이라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총기로 전장에서 그래도 입김 좀 내뿜을 수 있을까? 저의 채널에선 순정 총기지만 한마디로 유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요즘 메카닉 총기와의 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총기 그리고 유저분들이 궁금해하는 총기들 그리고 가끔 메카닉 총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같이 메카닉 총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유로와 총기가 아주 많이 들죠.
그래서 다음 주 영상은 메카닉 총기를 보여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처음 해보는 건데요. 프라켄 블랙 총기의 한 줄 평. 줌도 안 해보고 이 총기를 평가하지 마라. 오늘도 블랙마켓에서 순정으로 쓸만한 총기가 있는지 이리저리 아이 쇼핑 중인 똥개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또 다른 재미로 보셨나요? 항상 똥개 채널을 고민하며 컴퓨터와 뚜닥거리고 있는 주말 토요일 청기 영상이었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댕하이!